최근 한국 역사계를 난리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삼국시대 유적지가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천선동을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2023년 3월 완공 예정으로 8월 기준 절반가량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공사하다가 예상치 못한 규모의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8월 10일까지 삼국시대 무덤 881기, 그릇 받침 등 토기료 2,622점, 칼과 칼자루 장식 등 금속기료 1,364점, 귀걸이와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류 41점 등 유물 4,027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모든 유적과 유물은 삼국시대 존재했던 가해 것이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조사구역의 유적은 낙동강 하류와 남해안 일대 가야 세력의 전성기였던 4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도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정부는 시작하면서 국정과제에 고대 가야사 복원 사업을 포함시키고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어 가야사는 제대로 연구가 안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야 역사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가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들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만 떠올리지만 여기에 하나의 나라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백제와 신라 사이 위치했던 가야입니다. 가야는 삼국시대 초중반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여러 국가의 총칭이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3세기 때만 해도 한반도에는 적어도 78개의 소국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가야 지역의 나라들의 통합이 이루어져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소가야, 본가야가 연맹을 이뤄 가야연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가야연맹은 낙동강 유역의 넓은 평야와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야 지역은 예전에 변한 땅으로 품질 좋은 철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금강가야는 백기를 이용해서 중국과 일본에 철을 수출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무역기지를 건설하고 일본 규슈까지 배를 타고 가서 철을 팔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에게 가야는 최초의 외국이자 선진국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일본뿐 아니라 중국, 낭낭해까지 철을 수출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가야는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의 가야연맹 왕국의 문화 수준은 신라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연맹은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수백 년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은 무기이며 전쟁 도구였지만 이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풍부한 철을 중국과 외에 수출하여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강가야는 수출을 주로 하며 해상왕국으로 번영을 누려 여러 가야를 대표했습니다. 가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외에 철과 토기와 같은 선진 물품과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야는 고대 일본의 명품 수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일본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 형태는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철제 유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는 금강가야 주조 방식이 일본으로 직접 전달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야에서 만들어진 가야 토기는 같은 시대 신라 백제 토기와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 토기 양식도 4세기부터 일본에 전파되어 이후 일본의 세키토키 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가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야를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역사를 일제 강점기 시절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땅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교토제국대학의 이마니시류를 중심으로 우리의 상고사와 고대 역사를 잘라버리고 역사를 왜곡 변절시켰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기기도 전인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임나 일본부를 가야 지역에 설치해 가야를 지배하고 신라, 백제, 고구려까지 정벌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4세기부터 5세기에 석기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국가도 통일되지 않아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야와 백제와 신라, 고구려를 정벌하고 지배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국내 역사 전문가들은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가야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기만민족으로 일본을 통치하고 지배했다는 사실이 더 타당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가야는 그동안 상국과 달리 문헌 기록이 부족하고 고고학적 유물도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야는 상국과 엄연히 수백 년을 공존했지만 잊혀진 왕국으로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찬란했던 가야를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만든 장본인은 일제였습니다. 일제는 가야사를 바꿔치기 하려고 가야 유족을 파괴했습니다. 일제는 임나 일본부서를 만들면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던 증거를 찾겠다면서 가야 고분을 무차별하게 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제 관악제의 주도 아래 창녕, 고령, 함안, 김해, 성주 등지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가야 고분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가의 고분 수백 개가 분포되어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발굴한 야스이의 조사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에 가야 무덤 90%가 무차별하게 도굴되었습니다. 이때 일제는 발굴한 상당한 유물을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고 수많은 가야 유물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미 한의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임나 일본부설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임나 일본부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는 잊혀진 가야사를 찾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가야 역사를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야 유적이 연이어 발굴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창원 터널 공사에서 가야시대 유물이 대거 쏟아진 것입니다. 가야사를 회복하는 것은 일제가 남겨놓은 거짓 역사를 지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가야사에는 영원함의 상생과 공동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야는 지금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북도 지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찬란했던 가야 영광을 찾으면 영원함의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원함이 힘을 합쳐 역사문화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만들었고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영원함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가야의 수도였던 김해를 신라시대 경주에 버금가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가야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소국이 상호 교류하면서 독특한 연맹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500년을 넘게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영원함의 갈등이 심해진 지금 가야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였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훗날 가야에서 만들어진 가야금은 신라로 가서 음악을 전해주어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던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 역사를 조작할 때 임나 일본부서를 가야 지역에 세우고 지배했다고 한 것은 가야가 이토록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합과 공존을 꿈꾸며 찬란했던 가야 역사는 우리 민족 앞에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